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은평 EBN 주민방송단 아나운서 최선화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알아두면 유익한 은평의 정보 전해드립니다. 은평구는 설을 맞아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대책상황실과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폐기물 배출은 월, 수, 금요일 인동에서는 2월 6일부터 일화, 목요일 인동에서는 2월 7일부터 가능하니 배출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은평마을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교육, 문화, 돌봄 등 자발성과 공공성, 필요성을 갖춘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이번 공모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비영리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를 돕기 위한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태교 강좌와 모유수유 클리닉, 육아맘을 위한 아기 마사지와 맘요가 등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은평구 건강증진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평구는 구민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박 2일 동안 대여할 수 있는데요. 라돈 측정기 대여가 필요하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3회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재활용, 미세먼지 대책 등 건강도시 은평을 주제로 하며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를 접수받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홍보 담당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은평구에서는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이 금지되는데요.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평알림 최선화였습니다.